세상의 만 가지 세금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하 세금 뉴스 이모저모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혹시 탈세는 아니죠? 탈세로 5년간 안 내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게 5년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알았는데요. 올해가 지금 대강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혜택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요. 사실 제가 과장을 하긴 했는데 그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개정안에서 혜택이 일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은 올해가 마지막인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혜택인 건지, 이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이게 어떤 제도일까요? 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바로 이 법인세랑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데 이 세액 감면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 세금을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원래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랑 법인세 있죠? 이거를 절반만 내거나 혹은 한 푼도 안 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창업 개시 당시만 이 세액 감면을 적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개시서부터 무려 5년간 세액 감면, 즉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꽤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금을 절반만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세금 감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창업만 한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일까요? 세상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창업 요건, 업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중에 세 가지만 충족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 요건, 그리고 업종 요건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50%, 둘 다 충족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건이 지금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요건은 어떤 걸 보는 걸까요? 제가 창업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창업이라는 게 무엇이죠? 창업이라고 한다면 회사를 새로 차리거나 가게를 새로 오픈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창업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이제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전부 다 창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창업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 안에 없어야지만 이 창업 요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요건을 다 짚어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핵심만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 지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치킨집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항상 옆에서 배 아파하던 제가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네. 이때 인수했었을 때 이걸 바로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창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가게를 맨땅에 헤딩해서 차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애매하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언가를 인수한다? 이거는 창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창업으로 보게 되어지면 원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 일생 동안 이 업종을 딱 첫 번째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과 관련되어지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근데 이 창업과 관련되어진 활동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창업할 때 사용하는 뭐 기계 장치들 있죠? 치킨집을 예시를 들었으니까 뭐 냉장고라든가 튀김기,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창업과 관련되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치킨집을 하다가 망해서 관두고 다시 시작해서 오픈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업 세액 감면, 이 감면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여러 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단 하나의 업종으로 단 한 번 창업을 했었을 때만 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창업 이전에 내가 혹시 이 업종으로 창업을 과거에 했는지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요즘 폐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원래 치킨집을 하던 집에서 쓰던 튀김기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거 사실 쓸만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 딱 받아와서 오픈을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기계장치를 인수하는 것과 이게 구매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제가 창업하기 전에 이 기계장치를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한 가액이 자신의 사업용 전체 가액의 30% 이상이 되어졌다. 이러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사업상 인수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인수한 그 가액이 자신의 사업용 전체 가액의 30% 미만이 되어졌다. 즉 약 29%만 되어지면 이러면 창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창업하기 전에 이 자산가액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처음 하는 업종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케이스의 창업만이 창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업종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업종 요건이라고 하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면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대표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음식점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하면 모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식점에는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술집도 있고 카페도 있겠죠. 이 술집과 카페는 음식점업이 맞는데 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술집은 해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함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국세청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업종 코드만 보고 우리가 감면 대상 업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 같은 경우도 그 업종 코드만 보면 음식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그 카페가 그 음료점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감면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쵸, 업종만 네. 보고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밖에도 또 다른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필라테스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도 그 업종 코드만 보면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표준 산업 분류표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이건 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업종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판단을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창업 요건, 업종 요건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요.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도 살펴봐야 하죠. 나이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 세액 감면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겠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몇 살이냐? 만 15세 이상서부터 만 34세 이하를 바로 우리는 청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24년 10월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은요. 89년생 10월까지 이 나이 요건에 충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셋 중에는 저 빼고는 다 청년에 해당하실 것 같으세요. 원체 다 동안이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을 차감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이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의 시간을 더해서 36살까지는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사관이나 ROTC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장기간으로 공복무 다녀오신 분들. 이분들은 최대 6년까지 적용이 되어지니까요. 만 40살까지는 청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군대 갔다 온 게 조금 보람이 있어요. 그죠? 감면 혜택을 지금 5년 동안 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34살에 창업을 했을 때요. 몇 달만 지나면 바로 35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4살에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5살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제가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창업 개시 당시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업했었을 때 34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 뭐 35살, 36살이 되겠죠. 이거랑 전혀 무관하게 5년간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50% 또는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저같이 아쉬운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직 실망하시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선 치더라도 50%까지는 세액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봤을 때는 창업했을 때 당시 나이를 본다라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 산이 남았네요. 그죠? 지역 요건에 따라서 감면율이 또 다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 요건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역 요건이라고 하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나이 요건,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밖에서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그냥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안에서 창업을 하면 감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네, 밖에서 창업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혜문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권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지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이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우리가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동네가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천을 예로 들면 그 경제자유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흔히 그 송도라고 말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은 또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감면 혜택은 2배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여기는 여기랑 같은 지역인데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감면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잘 알아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봤더니 내가 감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진 분들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사업자 주소를 빨리 바꾸면 어떨까요? 이래서 처음에 어디에 창업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0% 감면이 되는 곳에 있다가 100% 감면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될까요? 안 해줍니다. 그대로 50%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100% 되는 곳에 있다가 50%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100%도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50%로 줄어듭니다. 야박합니다. 그쵸? 야박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처음에 어디 할지랑 그리고 이사를 어디로 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첫 사업자 등록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갈 때, 사무실 이사를 갈 때도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나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혜택이 아까 김혜문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올해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네.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이 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송도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청년이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이 줄어서 75%로 줄어들고요. 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을 하면 50%였는데 2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면 한도도 생겨요. 5억 원으로 한도가 생기는데 어쩌면 이번에 창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4년도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창업하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감면이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예를 들어 24년 10월에 오픈했다. 라고 한다면 이게 5년 뒤인 29년 10월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되는 걸까요? 이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서는 연 중에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1년으로 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24년 10월에 개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의 사업 실적을 24년 사업 실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연 중에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연 초에 창업을 하시는 게 이 세액 감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손실난 사업자들은 손실난 연도죠.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4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때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 24년도는 이 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5년서부터 5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남은 올해 세금 감면 혜택을 좀 받고 싶다고 한다면 거의 열 달치 앞부분을 못 받는 것이고 지금 오픈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1년치를 꽉 채워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감면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인 주변의 세무사님들을 찾으셔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